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예. 일단 할 말만 하고, 예,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제 그냥 꼴보기가 싫다. 진짜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꼴이 베기가 싫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예. 뭐가 꼴보기가 싫냐? 진짜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진짜로. 내가 어제 화가 말도 안 되게 난 이유가 그 매너가 없어, 매너가. 진짜로. 매너가 1도 없어. 그냥 매너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진심으로. 그래서 그 매너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을, 예, 일단은 다 밴했고 다 블랙을 넣었는데, 그런 거에서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제 화가 났냐면, 아니 내가 개인 방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의 게스트 방송의 주인 사람이 남의 게스트 나갔다고 이제 그 뭐야 내 개인 방송 없어졌다 막 이렇게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니 내가 반대로 생각해봐봐. 매너가 너무 없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 팬분들께서 아 오늘 김봉준 방송 나와가지고 개인 방송 없어져가지고 짜증나네 라는 소리를 들어봐봐. 내 팬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진짜로. 어? 진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야, 진심으로.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너무 매너가 없어, 이거는 진짜. 얼마나 이기적이야. 그래서 일단 그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뭐 상조 안 하고 그래. 만약에 탑 팬들이 그랬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매너가 존나 없다고 막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고 막 그랬을걸? 여러분들? 진짜로? 맞잖아요,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진심으로. 너무 창피한 건강해지는 짓거리들을 진심으로 하고 있어. 응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고 생각은 안 해. 왠줄 알아?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소수 사람들이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 소수 아니야. 내가 어저께 정확하게 그 뭐야 여러분들 오늘 그뭐 저녁에 개인 방송 하냐고 채팅창에 맨날 물어봤는데 그냥 다 씻고 일단은 국토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도 내 장담할 수 있어,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녁에는 개인 방송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물음표 다 도배됐을 거야. 이거는 여러분도 인정하는 거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근데 그걸 얘기 안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물음표 다 도배됐을걸? 맞잖아, 그거는. 그래. 그래서 그냥 씹었어, 여러분들. 그냥 내가 말하고 싶,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좀 남의 방 가가지고 좀 창피한 짓좀 하지 마라. 진심으로. 일단 어제 저기 그 뭐야 싹다 블랙을 넣긴 했는데 남의 방 가가지고 진짜 좀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요런 형성조차 하는 사람들도 일단 다 블랙을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며칠 전에 이제 카페에서 그나 쉴드 좀 치지 마라. 억바 좀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건 뭐또 커뮤니티화가 돼가지고 뭐 개인 방송 안 하면 뭐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던데. 겜방 많이 안 한다 이런 거는 겜방. 야 근데 내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약간 진짜 이기적인 BJ인데 내가 겜방을 진짜 많이 할 거야. 왜냐면 합방할 때마다 내 방송밖에 안 켜서. 뭔 말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겜방 안 한다 이런 억가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진심으로.
요즘 뭐? 생각해보니 그렇네. 괘씸한 놈. 그래. 공준아 잘했다. 근데 너가 잘못된 부분들도 사과해라. 공지 쓰는 것 과먹튀 요즘 공지가 없더라. 근데 방송 짧은 건 괜찮은데 이틀 쉬고 낮방만 하니까 말 나온 것 유튜브 같은데 풍년사 미리라도 보면 말했으면 금방 좋은 놈 좋겠다라고 하나. 하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게스트가 미리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공준아, 여기서 반 이상은 매일 아니 똑같이 여러분들 출근, 생각해봐. 그것도 퇴근하면서 웃을라 없는 삶 반대로 미리 말을 살지만 해볼게 방송 하나 여러분들.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 많다, 물음표가 소수 많은데 악성 애들 때문에 화내지 반대로 말고 얘기를 해볼게. 힘내라. 힌트라도 주던 거라고 하는데 그건 뭔 소리야 그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내가 스포 엄청 싫어한다고 하는데 내가 방송 가가지고 그 전에 스포를 한다? 내 방송이 아닌데 어떻게 스포를 해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나왔을 때 바로 비모만 키고 막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뭐 도대체 뭐가 이렇게 아니, 그거인지 근데 형 모르겠어. 진짜 궁금한 게 시청자들은 그냥 저녁에도 보고 싶어서 저녁에 켜? 수수하게 물어본 거 아님? 근데 뭐 순수하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 당연히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지. 굳이 내가 여기 방송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도배까지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방송하냐 안 하냐를 내 방송도 아닌데 다른 방송으로 해가는데 이렇게 굳이 그걸 물어볼 수 있냐 이 말이야. 도배까지 하면서. 맞잖아 그거는. 그러면 그냥 대답해주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형님들 잘 봐. 내가 그거 대답을 했을 때그 채팅창은 안 봐도 뻔할 거 아닐까? 여러분들? 그건 진짜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네 체급이 도배되는 체급이다. 그거 안 봐도 뻔하잖아, 진짜로. 이틀 휴방에 공지 보니까 버튜버 노래 자랑이라 근대가 모지게 되어 있었는데 오잉? 갑자기 국토 나와서 안 한다 하면 우리도 섭섭하지 넌왜 우리 마음 몰라? 근데 일정 조율 실패도 맞지 않아? 합방 휴방 휴방 합방이면 궁금할 수도 있지. 합방 휴방 방송에도 아프리카 휴방 공지를 합방? 썼으면 그냥 넘어갈 사안 아니었냐? 합방 휴방 휴방 합방이 뭔 말이지? 내가 휴방하기 전에 합방을 했었나? 체급론을 따지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매너부터 챙기란 소리잖아. 철구형 해설? 형 장기적으로 볼때 뚝심 있게 휴방 내가 공지해서 철구형 어디서 해설하고 많이 휴방을 낙찔 아니면 충분히 이해 들어간다? 가능했다고 여러분들? 봐. 우리야 합방이지만 얘는 합공이다. 철구형 휴방 국토 두개다 4시쯤 한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님? 그런가? 월요일 날 겜방했는데 무슨 합방 휴방 합방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야 이거? 대답 안 했을 때도 뻔한 거였는데 그냥 대답하고 말지. 와 진짜 이건 뭐야? 그냥 봉준이 더 보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는. 봉준이 평생 방송하자. 와. 나 너무 어지러워. 야, 봉준이 월요일 롤식 광탈하고 휴방한 거잖아. 왜 이래들. 다 모르겠고 봉준이 배반고 해주고 싶다. 봉준아 거만해지긴 했네. 언제는 팬들 때문에 방송할 수 있어서 고맙다 하더니 커머스 하기 전에만 형님들 이제 살만하지? 소수 아님 방금 확인했다. 헉 이러면서 인정 물타기 킥킥킥 하고 개어진의 있네. 월요일에 그날 다음날 아침 와. 10시까지 방송하다가 갔어.
와 김봉준 대단하다. 너 이걸 어떻게 버티냐. 바이든 메타 지리노 키키우. 발레 기다리는 중입니다. 발레 꿀잼. 전자는 좀 꺼봐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합방하고 휴방 휴방하고 합방해서 화가 났다 이 말인가? 그러면은 뭐 때문에 불만인 거지? 뭐가 불만인 거지? 겜방을 너무 안 해서인가? 공지? 어떤 공지 말하는 거지? 공지 어떤 거? 아프리카 공지에 저녁 방송 없습니다. 그거 안 한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잘못한 건데. 일단 공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카페에만 써가지고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 뭐지? 은성아, 아까 전에 그 뭐야, 뭐 이 새끼 또 모르는 척 하는 거임 뭐 이러면서 그거 좀 블랙 좀 넣어라. 아, 나 진짜 씨. 어지럽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진지하게 아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만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 합방 많다고 그 까는 새끼들은 진짜 개심 내로남불인 게 내가 게스트 방송을 존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다른 방송 합방 많다고 이렇게 불만 가지면 진짜 그냥 개새끼다. 그냥 존나 이기적이다. 존나 매너 없는 쓰레기 새끼다. 그냥 매너 더럽게 없지. 그래서 뭐 됐어 여러분들. 뭐 날조라기 하기엔 그렇고 그냥 뭔가 까고 싶어서 무지성으로 까다가 그냥 걸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나도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합방했다가 휴방 합방을 했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철구형 그거는 일요일이고 월요일 날은 대회를 했었는데 갑자기 뭔 소리였지?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욕 좀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욕. 뭐 여튼 그래서 일단 저기 그 뭐야. 근데 내가 저런 거 넘겨야 되는데.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예.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모든 좋다가 되니까 이게 싹 다 이게 다 되는 바라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저한테 욕 좀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다른 방 가서 좀 매너 좀 지켜달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방송하다 보면 하루 방송이 긴 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짧은 날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짧은 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다른 방송 나갔을 때야, 여러분들. 근데 다른 방송 나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방송에서 이제 매너 없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난 그거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겜방을 좀 켜주세요라고 하는데 겜방 원 없이 제가 이번 시간 방송 때 보여드릴 테니까 겜방 탈은 좀 그만해라. 알겠지? 네, 겜방 내가 이번 시간 방송 때 원 없이 보여줄게, 원 없이. 겜방 타령 좀 그만해.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시간 방송은 84시간인가? 맞나? 84시간인데 야, 뭐 이런 애들 좀 쳐내라.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많지? 은서가 뭔 말인지 알지? 블랙 좀 넣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애들 많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 바꿨거든요? 저기 그 뭐야 송출용 컴퓨터 바꿨거든? 아니 맨날 저기 그 뭐야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컴퓨터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바꿨었는데 바꿨는데 일단 봐야 될 것 같긴 해. 아니 왜냐면 이상한 렉이 있어? 무슨 렉? 이상한 렉 없을 텐데? 아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렉 말고 내가 지금 보여지는 렉 때문에 바꾸긴 했어, 여러분들. 프레임? 프레임 왜? 괜찮은데? 어떤 거냐면 그 맨날 요즘에 이제 그 시청자 많아지고 이러면은 채팅창 계속 멈춰가지고 채팅창 계속 멈춰서 아 이거는 뭐 나 문제인가? 근데 다 보니까 그 저기 뭐야 아프리카 문제더라고. 근데 일단 아프리카 문제기 전에 일단 내 거부터 일단 좀 약간 오래 되기도 했고 해가지고 야무지게 좀 바꿔놓자 해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러니까 얼마짜리지? 그래서 일단 바꿔가지고 아마 이제 아예 렉 없을 거야. VR요? VR 고맙게도 빅밍이가 다 선물해줘가지고 존나 비싼 게 뭐 한 300만원치 선물해줘가지고 하나씩 오고 있던데 여러분들? 200인가 300인가 그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시간 방송은 좀 짧아. 좀 짧은데 84시간 노방종인데 일단은 저거가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제 화요일 새벽에 끝나는 건가? 그럴 건데 맞나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엄청 84시간 좀 짧은 건데 짧지. 왜냐면 저번 달 192시간이었는데 192시간이었는데 84시간이면 192시간이면 딱 반토막 난 거 아니냐? 맞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또 시간 방송하고 며칠 쉼이라고 하는데 아 근데 좀 프레임 좀 씌우지 마라. 시간 방송하고 쉬는 거 좀 좀 진짜 개빡치게 하네 진짜. 시간 방송하고 안 쉬어 똑같아. 뭐 하루 더 쉬고 그런 거 없어,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안 쉬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틀 쉬는 거 그냥 똑같이 쉬고 그냥 거기서 하루 더 쉬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때부터 말했으니까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이번에 올림픽은 탁구 이제 다 중계할 건데 내일 저기 그 복식 있더라고, 여러분들. 내일 12시 전에, 12시인가요, 여러분들? 내일 12시에 이제 복식 있던데, 그거 이제 신유빈 선수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꽁냥이랑 이제 같이 이제 거진 다 중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탁구는 이제 다 중계하는 느낌으로, 한번 같이 보는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라고? 4강! 아이구야, 썩돌님 청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썩돌님 청개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4강이 중국이라며. 맞아? 4강이 중국이야? 아니 근데 내가 들었는데 그냥 중국은 못 이긴다던데? 그냥 중국은 그냥 개빵이라던데. 그냥 중국은 못 이긴다던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이게 지고 이런 거는 그냥 중국의 그 컨디션에 달린 거라던데? 그냥 못 이긴다던데. 거기는 여러분들 그냥 넘살에, 내가 알기론 거기 뭐 프로리그가 있는데, 물어봤는데 프로리그가 있는데 그거 엄청 인기 많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야,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막 엄청 몇십억이고, 말이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급이다. 근데 그거잖아, 이제 우리나라 선수, 양궁 선수들은 그 올림픽에서 엄청 잘 하시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그거진 않잖아. 인기가 막 이렇게 막 있지 않잖아, 평소에. 근데 중국은 탁구가 인기가 엄청 많대요, 여러분들. 예. 중국은 탁구가 인기가 엄청 많대. 그냥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야구 그런 느낌이래, 여러분들. 국민 스포츠래. 그래가지고 생활 스포츠고 이래가지고 엄청 잘돼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들어보니까는 이기는 거는 그냥 중국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래, 여러분들. 맞아. 그래서 여튼 뭐 일단 근데도 뭐 안 보겠습니까? 응원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예, 탁구 이번에 좀 어줍잖게 또 배워가지고 또 야무지게 또 이렇게 배웠으니까 개막식, 뭐 개막식은 모르겠고 뭐 그런 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봉주리 형, 나 소원권 개털집 삼겹살 먹방으로 부탁한다고? 아이구야, 기신형님! 아이고, 기신형님 3,0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 아, 기신형님, 아이구야, 3,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거기서 삼겹살 먹방을 못할 텐데? 아니, 삼겹살을 구워 먹지 못할 텐데? 아니, 왜냐고 하는데, 아니 그 강아지들 그 별나가지고 어떻게 강아지들 그 삼겹살 구워먹는데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 부상당하면 어떡해, 진짜로. 위험하지 않아?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방에 두면 되라고 하는데, 아니 방에 두면은 막 짖고 그런다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거 근들갑이야? 맞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 뭐야, 삼겹살을 그 주단이네처럼 이렇게 그게 할 수가 있나? 그 개가 두 마리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거 되나 그게? 그거 한번 일단 물어볼게요, 형님.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내가 근들갑인지 아닌지. 왜냐면 내가 그때 봤을 때는 주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다가 강아지가 혹시라도 막 불에 막 그러고 할 수 있으니까. 봉주리 형, 난 상관없어. 물결표 봉주리 형이 편하면 부탁 한번 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 물어봐야겠네. 그니까 걔 계속 안토니 턴하고 그러는데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지? 그니까 안토니 턴하고 계속 그러는데 이게 그건가 싶네. 아니 여튼 저기 뭐야 아까 방에 두든 안 두든 일단 개터리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 개터리한테 물어봐가지고 소원권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강아지 쪽에서는 내가 좀 민감한 게 뭐 솔직히 말해서 혹시라도 이제 좀 약간 부상당하고 이러면 걔 강아지 엄청 좋아하고 그러는데 나 때문에 갑자기 삼겹살 먹다가 부상당하고 이래 봐봐. 그러면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일단 물어봐야지 여러분들. 맞잖아 여러분들. 부상을 왜 당하냐고? 오반가?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 삼겹살은 이제 두 단인의 집처럼 이렇게 그 식탁 작은 거 펴가지고 불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걔가 막 이렇게 안토니턴 돌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어지럽힐 거 생각하니까 맞지? 그러니까 그런가? 하여튼 일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개터리도 자기 집에서 삼겹살을 한 번도 구워 먹는 상황이 안 나왔을 거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개를 방에 둔다고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를 방에 두든 뭐든 일단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개 또 방에 두면은 뭐 또 개 짖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한번 물어본다 이 말이야. 아 지금 물어볼게. 아니 뭐 싸울 필요가 있나. 그냥 물어보면 되지.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그러세요 라고. 하기 싫어 개새끼야. 그럼 당연히 하기 싫지. 그럼 씨발 개 존나 무서워하는데 거기서 삼겹살을 왜 구워 먹어 씨. 여보세요? 야! 왜? 너희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강아지들 가만히 있어? 강아지들, 개들이 오빠보다 똑똑해. 가만히 있지. 알았어. 그러면 너희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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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이야? 아니, 그 뭐야, 시간 방송 중에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간다고. 왜? 왜 우리 집인데? 오빠 개 싫어하잖아. 개털 날린다며. 밥 먹기 싫다며. 그러니까, 근데 소환권 써서 어쩔 수 없어. 나도 싫어, 나도 싫어, 나도 진짜 싫어 죽겠어 그냥 진짜. 내가 더 싫어. 어? 내가 더 싫어. 아니 그 뭐야, 야 근데 나 궁금한 게. 그거야? 뭐? 뭐가 그거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 뭐 그 가만히 있어? 아니 달라고 하겠지 오빠 계속 먹는 거 방해하면서. 부상 당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 부상당해도 오빠가 부상당하지. 그렇겠지. 알았어. 알겠어. 아니 강아지가 선수가 아니라 혹시나 부상당할 수 있으니까. 다칠까봐 그렇지. 다칠까봐 혹시라도 나 때문에 다치면 또 안 되니까. 선수보호 해야지. 아니 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새벽에 가면 되니까. 아니다 새벽 오케이. 새벽에 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그니까 이게 뭐 걱정이 엄청 많긴 한데 모르겠다. 일단은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아니 집주인이 아무 문제 없다 하니까 가면 되지. 맞잖아 여러분들. 예. 새벽은 너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빨리 가죠. 아침에 갈게요 그러면. 예.
아침 방송으로 갈게요. 왜냐면 메인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아침에 가면 되잖아. 맞잖아. 왜냐면 내가 시간이 남는 데가 새벽이랑 아침밖에 없어. 야 이거 마우스 그거 어디 갔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의학이랑 같이 방송한 거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더라라고 하는데 의학이랑 방송한 게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왔어? 그래? 어디? 풀 영상에? 이거? 그러네. 잘 나왔네. 그러네. 일단은 여러분들 84시간이죠? 84시간 동안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노래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은 그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뭐가 가장 보고 싶냐라고 여쭤보니까 VR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엥? VR? 그 VR이 그 정도인가? VR이 그 정도인가? 라고 해서 그래? 그래 그러면 VR 야무지게 한번 해보자. 고정 멤버를 뽑아보자. 무맴. 그래서 일단은 오디션 보기로 했고 토요일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날은 오프라인 무니버스 여러분들. 이번에도 또 좀 신선하게 좀 다 짜놨거든요, 여러분들. 준비 야무지게 했으니까 BJ들한테 일단은 초대장 다 날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무지게 해서 상금이 500만원이야 여러분들. 상금이 500만원이고 그때처럼 이제 또 1등하는 사람 또 500만원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500만원은 또 어디서 났냐면 뭐 내 돈이긴 한데 그거야 여러분들, 그 중간 광고를 받았어. 중간 광고 그러니까 PPL이죠 여러분들. PPL인데 그냥 이제 그거 입고 방송하면 이제 그 PPL인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광고비 받은 거에서 그냥 이제 상금을 다 뗐어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오늘 상금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날 상금 그래가지고 다 떼가지고 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내 생돈 나가는 것보다는 PPL 받는 게 낫니까.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티몬? 여러분들은 아무 그거 없어. 여러분들 그거 아무 그거 없는데 일단 뭐 여튼 일단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들은. 아니 그거는 뭐 일단은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여러분들. 뭐 여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됐고 월요일날은 또 월요일날도 여러분들 컨텐츠가 하나 있어야 돼.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새벽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 맞나요? 새벽 2시인가? 새벽 4시인가? 그때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짜진 못했는데 뭐 여튼 하나 또 야무지게 하나 보라 하나 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낚시하러 가자고요? 새벽에? 근데 비가 일단 한번 보자. 낚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낚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할게 여러분들, 지금 이난씨의 낚시는 개빡셀 거야. 왜냐? 벌레가 개 많아가지고 개 많아서 그 빡셀 거야. 뭔가 힐링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방송 84시간 여러분들 뭐 올림픽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준비해온 또 컨텐츠도 같이 보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야무지게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장기후방요? 하고 왔잖아. 하루 쉬고 왔잖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일찍부터 방송 킨 이유가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인간이 이제 신곡이 나와서 기다려봐. 이 인간이 이제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없어가지고 6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왼종일 그냥 이제 PPL처럼 그냥 중간중간마다 홍보해야 돼. 아니 근데 이게 신기하다 여러분들. 이게 VR이 진짜 내 방에서 인기가 이렇게 많아졌네. 야 그리고 은성아 아니다 민지야 병관아 다시 보기 끊어가지고 아까 전에 오프닝 토크 하는데 그 연병하는 애들만 넣어도 방송하기 참 편할 것 같아. 싹 다 블랙 좀 넣어라. 싹 다 블랙 좀 넣어라. 그래야지 내 방송이 좀 더 재밌어지고 나도 이제 좀 유쾌해질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꾹꾹 참으면서 얘기했는데 무슨 말할 때마다 반대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청개구리 신부 맨키로서니? 걔네들만 딱 넣어도 야무질 것 같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 애들. 맞아.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그거 걔네들 블랙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들은 그만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페는 다 청소했어. 자 일단 84시간 동안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일단은 커팅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로. 진짜 마지막.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를 가슴 넘치게 하네. 아니 근데 이번에는 그거 하나를 정하긴 해야 돼. 여러분들 도파민을 위해서 이번에 시간 내기 할까요 말까요? 그거 정해. 하지마. 84시간이니까 그냥 84시간 야무지게 컨텐츠 이번에 다 짜놨으니까 그거 하고 끝내요. 그치? 네. 뭐 할 건데요? 또 소보정 스타 또 돌려가지고. 스타는 재미없어. 그러면 롤? 아 롤도 재미없어. 하지 말자. 이번에 컨텐츠 다 준비했으니까 안 하는 게 나아. 맞잖아. 그냥 깔끔하게 해야죠. 아니 그만. 자 여러분들 이번 시.. 아 근데 이제 우리.. 잠시만 기다려. 야 근데 우리 이제 없지? 야 맞아. 이게 끝. 마지막. 야 근데 나 존나 도파민 생각. 잠깐만. 쪼가리랑 탁구 대결. 진짜.. 진짜.. 이거 존나 재밌을 것 같아. 죽어도 못 이기니까 하지 마요. 진짜.. 아, 절대 못 이겨요. 실험으로 하시오. 실험. 자 여러분들 VR 마지막 시간 방송이에요. 이제는 무창클럽도 없기 때문에 무창클럽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무창클럽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시간 방송 84시간이죠. 84시간 여러분들 마무리 잘하고 이번에 또 컨텐츠 잘 준비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올림픽이랑 그 다음에 야무지게 보면서 예, 진짜
꽉꽉찬 84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번에 내기 하지 말자 진짜로. 84시간밖에 안 되잖아. 생길 내기를 할 건수가 없어요. 근데 종아리랑 탁구는 재밌을 것 같아. 못 이긴다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구나. 아니 봐봐. 집에 가기 싫구나. 아니 봐봐. 뭘 봐요. 탁구 이번에 한 내가 할 때 탁구 하지 중계. 중계 하기 전에 종아리랑 탁구 치고 탁구 중계한다? 묻혔어 이거. 그냥 시간을 늘려요 그럴 거면. 아 이거 여기서 한 100시간 넘어요 그냥. 야 근데 이거 왜 그 키패드 좀 이따 그거 해야겠다 한번. 아까 잘 됐는데. 그러니까 한번 지금 껐다 킬까? 그게 엑스플리스. 낫지 않을까요? 어 스스로.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소리는 들어가니까.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그러네 이번에 그 시간 방송이 금토일이구나. 금토일 월. 그렇죠. 금토일 월 해가지고 화요일날 새벽에 끝나는 그런 느낌. 그렇죠. 하긴 하긴. 깔끔하게 끝내요. 화요일 새벽에 딱 끝난 느낌이잖아. 어. 잠시만 화면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거 세팅하느라 잠깐만요. 조정 중이라 했잖아. 어 되네. 됐다. 오케이. 자 일단 이두기 형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84시간